예, 저는 그 이제 앞으로 비대면 수업은 이런 포맷으로 가야 강사든 애들이든 지치지 않을까,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우울 때문에 정말 온정신이 아닌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보내드리자. 그거는 여기 가정통신문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저의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부도를 당해서 사춘기는 어려웠다. 신문팔이 알바까지 해야 했고, 이거는 이 가정통신문이라고 담임 소개서죠. 담임 소개서에 무엇을 담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가정통 담임 소개를 만든 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IMF 때 그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겪고 계신데, 그걸 담임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아이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할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거 어려움을 쉬쉬하면 저는 원인을 모르니까, 혹은 또 교과 담임들에게 얘네들이 또 까칠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핵심은 여기 가정통신문 뚝딱 만들기 예시가 쭉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여기 링크 확인하셔서 이게 보시면 가정통신문 뚝딱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 총회에 꼭 와주십사고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될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할게요. 학부모 대면으로 할때 저는 아예 담임용 커피포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다가 3월에 교실은 좀 을씨년스럽잖아요. 춥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냥 강당에 갔다 교실에 왔다 그날 하루 좀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차도 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개별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런 모양새로 이렇게 하고 여기 요 앞에다가는 이제 학생 이름과 학부모 이름 하고 요거를 말씀하시라 그랬습니다. 바쁜데 학교에 나오실 때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자,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자녀에게 바라는 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가 이것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그리고 꼭 묻는 게 자녀의 장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감, 낯선 행동의 바탕에 우울감이 있고 이 우울감을 잡아먹는 게 뭐와 뭐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 뭐뭐 백신의 소속감과 자존감이라 그랬죠. 어떻게든 담임교사는 아이들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기 앉아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이야 녹음이 다 되니까 녹음해도 되겠지만 이 수첩에다 일일이 다 적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 엄마 고민은 뭐고 아무개 아빠 고민은 뭐고 이걸 쭉 적어 놨다가 그다음에 2차 학부모총회 학교에 2차 학부모총회라는 건 사실은 없죠. 그냥 6월 달쯤에서 수업 공개의 날이 있는데 그날 저는 학교에만 나오시면 학부모총회다 해서 따로 모시고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2차 학부모총회 때는 아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세요. 1차 학부모총회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때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될수 있게 여기 요 주소에 가시면 제가 학부모총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또 전문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징계, 보호 처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여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 하려는 학부모님께 요거는 주소만 알고 계셔도 선생님들께서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학폭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 그 담임 선생님께서 초기에 이그몇 가지 실수만 잘못하시면 막이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해서 굉장히 커지죠. 이런 것들 여기 노하우를 제가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워낙 선생님들 쉬셔야 되니까. 다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학부모 여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나요? 어떤가요? 지금 중학교 중간고사 끝났죠? 네, 선생님들 그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으로 생활기록부, 가정통신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냥 공통 가정통신문 그냥 이렇게 1학기 중간 첫 시험을 보고 난첫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적어주면 고1에서 교사나 부모님은 꿈의 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확실해야 공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미주알, 고주알 평소에 다 적어놔요. 생활기록부에 다 적어줍니다. 교육이란 무엇이? 정범모 씨가 했던 옛날에 저희 교육학개론에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저는 계획적인이란 말보다는 긍정적인 변화,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교육 아닌가.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거의 매일 생활기록부를 열어서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적어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임은 무엇을 해야 된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요. 애들이 전 이런 모습,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한 아이가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해. 선생님들 제 얼굴 보세요.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는 제가 또 카리스마 있게 하지. 얼굴 어디를 봐도 카리스마가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철저함으로 간 거죠. 애들이 나중에 애들이 교사 담임은 전늘 웃는 수업, 조회 때도 웃고 수업 시간에도 웃고 헬렐레 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저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이거를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그 통지표 뒤에 붙여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진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애들이 성적은 찢어버려요. 요즘 애들 집에 엄마 잘안 갖다 주는 애들 많아요. 버리고 쫑알쫑알 선생님이 쓴 거. 이걸 지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야, 너몇 장이야? 생활기록부. 나 6장. 나는 왜 6장밖에 안 돼? 애들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연말에 이렇게 입력하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애들이 우리들을,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이거를 애들 머릿속에 확 심어주세요. 담임하기 편해집니다. 저는 날로 먹는 담임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담임은 좀 쉽게 해야지. 수업 시간에 우리의 정말 그 열정, 수업 시간에 우리의 그 내공들이 막 팡팡 터져 나와야지. 담임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통가정통신문을 하고 왜 소진이 되면 안 돼? 아니, 중간고사 때 나가 놀아야지. 옛날에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교사의 4대 명절이었잖아요. 어떤 관리자분들은 그때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구글 회사에서 일과 중에 30%는 딴짓하라고 한다잖아요. 일과 중에 30%. 창의력은 노는 데서 생기는 거죠. 저도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이 실은 산에서 많이 생겨요. 걸으면서. 아, 그다음 휴대폰 번호 요게 공개가 핫 이슈가 돼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보다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세월호의 끔찍한 사건까지도 걸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1박 2일, 2박 2일, 2박 3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가 부모님 휴대폰에 저장이 안돼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랬을 때 요즘은 010도 스팸 번호가 좀 있더라고요. 070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가능하면 모르는 전화번호 받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이게 사실 아이에게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언제 부모에게 연락됐느냐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평생의 그 부모와 그좀 부모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엄마가 직장 다니실 경우 직장 전화번호까지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생님들께서 이런 염려를 하십니다. 아, 저녁 때도 전화오고, 토요일도 전화오고, 일요일도 전화오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 부모님의 낯선 행동도 결국 뭐다? 우울감이 있더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밤에 전화하고, 토요일 전화하고, 일요일 전화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런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부모들이 우울합니다. 크레이지도 있고. 그래, 그런 분들에게 학부모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우리가 좀 곁을 두면 어떨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좀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물론 선생님의 건강까지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하시는 건 곤란하죠. 그거는 뭐 견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적자생존. 지금 채팅창에 적자생존이라서, 적자생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교사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이야기 쓰지 말아주세요. 별로 좀 약발 떨어집니다. 요즘 애들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증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부모와 신뢰 구축하기. 요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런 게 도대체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대 최대 고민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자녀와의 소통법도 강의하게 됐고, 엄마들은 우리 애는 잘하는 게 없어요. 맨날 와서 학부모 총회 때 와서 그래. 내가 보니까 장점이 있더만. 그래서 장점 찾는 방법, 그다음 가정폭력,
안 되잖아요. 이거 예방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런 거안 해도 살았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까칠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근데 이렇게 하면 요 노성비가 엄청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를 다 나중에 저의 그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더라니까요. 네. 시간 나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 방학 때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우리 반 부반장 애가 그랬던 거예요. 부반장 애가 이 시험 마킹을 못해서 뭐 0점 처리가 된 거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이 녀석이 이애 아빠가 애 공부 관리시킨다고 골프채로 애를 때리는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빵점을 맞았으니 아빠한테 얻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마킹 시험지에다 마킹은 다 했는데 마킹할 시간을 안 줬다고 집에 가서 엉엉 운 거예요, 아빠 앞에서. 아빠한테 맞을 것이 두려워서.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 학교에도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왜 시험지에 마킹이 돼 있는데 왜안 되냐. 내가 교장 선생님 찾아뵈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현명해야 돼. 이게 상담의 요체인데요. 민원이라든지 그 민원의 95%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모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냐. 아 근데 여기서 싹둑 잘라서 이러면 안 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싸움이 되냐. 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자꾸 이제, 이때, 화가 난 학부모하고, 이 논리적인 대화를 하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화를 식혀야 돼.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약간의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여기, 어디였나? 네, 요거예요. 치유적 거짓말. 그 뭐, 이 저는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거는 저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알게 된 유튜브에서 알게 된 용어예요. 굳이 말하면 Therapeutic Fibbing인데 치유적 거짓말. 우리말로 제가 그냥 번역을 해본 겁니다. 치유적 거짓말. 그말안 되는 어머니의 치매 그 대응을 일일이 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어머니께 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때도 화가 나는 학부모와 논리적으로 다투지 마시고 그냥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감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저는 채점했죠. 예. 교감 선생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사실을 아시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빠 성질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뭘 잘하자? 치유적 거짓말. 아니 이걸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이런데 이분들하고 논리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부모와 이런 건 먼저 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과 시선 대응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잘못 걸렸네. 너무 많이 걸었더니. 아이고 뭐야. 저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물론 저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저를 인터뷰한 기자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인터뷰한 100명의 기자들을 지금도 카톡에 놓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지금도 톡을 보내요. 왜냐? 기자들도 학부모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가 설득해야 될 그런 그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보내다 보면 기사화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요거는 뭐냐면 12월 발령 무급휴직 시작 시행돼야. 여기 12월 발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교를 옮길 때 그때 2월 25일 2월 학교 옮기는 학교를 2월 25일인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몇년 전에. 야, 2월 25일 날 새로 가는 학교에 발령을 내서 회의를 하면 딱 나흘 수업 준비해서 1년을 버티란 말이냐 이게 되먹질 않은 거죠.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천재 교사가 있더라도 나흘 준비해서 어떻게 1년을 가르쳐요? 그건 아니다. 그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때 교육감 새당 교육감 나올 때인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일 신문에서 이 기사를 받아줬습니다. 12월 발령 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제가 소진에 관심을 가진 거. 이게 무급휴직이라도 돈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떳떳하게 쉬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점점 선생님들이 간병휴직, 요즘은 간병 가사휴직이라고 하나요? 네. 간병휴직을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 간병이야, 셀프 간병이야. 근데 명분이 없으니까. 뭐 진단서 내도 그렇게 쉽게 되질 않거든요. 1년 사실 1년 쉬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무급이라도 좋으니까 휴직을 하게 해다오 이렇게 됐고요. 요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율연수 휴직 받아들여졌죠? 제가 부지런 떤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작년에 그 수능 감독 수능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수능 감독 날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4년 전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어요. 수능 감독할 때 키높이 의자를 감독관에게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엄청난 반향이 온 거예요. 그날. 수능 끝난 날 제가 제발 의자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선생님들이 수십 분이 그 거기다 심지어는 교육장님까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육감님들 페이스북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과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어도 패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페이스북 메시지가 교육감님하고 친구가 아니어도 페이스북 메시지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 보낸 거예요. 4년 전에. 그때 뭐,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님, 충남 김지철 교육감님, 또 세종의 최경진 교육감님, 그 패매로 다 보냈어요, 제가. 이게 사람 잡는다 이거 수능 감독 때문에 다 보냈더니 그때 이제 어느 교육감님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때부터 실은 교육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감독 의자가 들어가면 한 감독 교실에 애들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라 이해되세요?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빈대잡을려다가 초과상관 다 한다고 그 의자 놀려다가 오히려 시험 감독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심각한 고민까지 한 끝에 올해 그나마 보통 의자가 올라왔죠? 네. 예산은 사실 50억밖에 안 든대요. 의자가. 그리고 또그 의자 계속 평상시에 쓰면 되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말하고 살자. 말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무관한 업무, 과단 업무, 시테크,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 지금 베테랑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뵈니까 베테랑 선생님들이셔. 그래서 이게 신규한테나 통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그냥 넘어갈게요. 뭐다 이런 거는. 베테랑 선생님들이시라서 내가 뭐. 아, 다만, 요거는 넘어가지 마. 아, 요거는 동아리를 저는 이제 선생님들 경력이 쌓일수록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나요? 더 바빠지시나요? 어떠세요? 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죠, 이 교직이. 이게 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소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늪처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돌려요. 어떻게 하냐? 애들하고 우리 반 애들하고 상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이킹 반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반 애들 다 꼬시는 거야. 야, 선생님이 갔다 올때 간식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는 우리 하이킹만 들자, 우리 반에서. 응?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애들을 막 꼬셔가지고,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중에서, 아, 저는 아예 담당 선생님한테, 저는 우리 반 애들 10명 넣을 테니까 다른 반 애들 10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걸어. 그것도 충청도는 그 경치 좋은 건 많잖아요. 그냥 걷는 거야. 뭐. 미리 다 답사 해놓고 얼마만큼 걷고 애들 보내고 저는 뭐 하냐 애들 보내고 내 깔판 깔고 누워서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저 이런 거 살아요. 응. 아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 힘들어 죽겠는데. 막걸리 맛습니다. 여기 치즈 뭐 아이고 여름이라 뭐 안주도 제법 잘 챙겼네. 이게 저 동아리 하던 날 도봉산 가가지고 도봉산 가서 애들 놀리고 저 애들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능한데 니네들 내려가라. 선생님은 좀 이따 갈게. 그러고 혼자 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살자. 그리고 또 생활지도부장 할 때는 학교에 그 산을 전교급으로 일으키는 애들 있잖아요. 학년에 몇 명씩 있잖아요. 저는 걔네들 꼬셔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선수 몇명 보내주세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할때 생활지도 부장은 또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저도 안 해도 되는 학교에 있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 꾸러기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꾸러기들 또 생활지도 예산도 좀 해가지고 배낭에다 잔뜩 먹을 거 간식 사가지고 애들 놀리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걷고 먹고 놀고 걷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친해져. 물론 이 동아리는 특이한 동아리가 학년 초보다 학년 말에 인원이 많이 줄어요. 중간에 잘려서. 근데 근데 그렇게 좀 살자. 기획하면서 살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선생님들이 점점 더 바빠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아까 여기 있네요. 교직원과 갈등 해결. 교직원 간의 갈등 해결에 아,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교과 시수 배분을 할때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과 시수 배분할 때이 이거를 이 일단 n분의 1로 하는 규칙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교과 주임 할 사람, 수업 연구할 사람을 수업 시수 1시간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합의를 봤어요. 교과 주임은 수업 시수 1시간 더 하는 거로 간주하자. 그다음에 수업 연구할 사람도 수업 시수 1시간 더 하는 거로 가상으로 간주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합의 본 다음에 나누자. 이게 무슨 룰이냐면, You divide, I choose. 네가 나눠, 내가 선택할게. 아니면 내가 나눌 테니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그 갈등 해결 기술 책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이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땅을 주고받을 때 네가 나눠, 그럼 내가 고른다. 이렇게 이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선배들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죠. 뭐야? 우리 때는 우리가 다 하고 살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되는 거야? 억울하지. 그러나 누군가 한번 피해를 보지 않으면 영원히 이 불공평은 해소되지가 않잖아요. 요룰 네가 골라, 내가 자를 테니 네가 골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들끼리 일이 편중되는 거는 더 힘들어요. 더 얄미워. 그 부분은 선배들이 해소해줘야 돼요. 저는 부장할 때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총괄 업무, 이렇게 써 있어요. 한줄 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부서 업무 딱, 다 수시까지 놓고, 부장도 일한다. 부장도 개원으로서 일하고, 몇 가지 영역하고, 이렇게 해서, 학년 말에 통과시켜서. 우리 내년에 생활지도부에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n분의 1이 되도록만 우리가 서로 업무 조절하자.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개선했던 것이 있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연구부장 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이 학교교육계 평가가 항목별로 5431, 5431인데 맨 마지막에 변화해야 될 거, 그걸 좀잘 써서 내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던 해부터 3월부터 이 학교에 개선해야 될 점을 다 게시판에다가 다 적어놔요. 아, 이거 문제다. 이거. 이건 문제다. 시험 모의고사 볼때 시험 감독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학교교육계획 평가할 때 이거를 A4용지에다 딱 해서 연구부에 보냅니다. 해마다 한 4쪽, A4 용지로 4쪽을 써서요. 가던 해첫 해부터. 왜?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귀신도 몰라요. 그럼 처음 가는 학교에서 A4 용지 4쪽을 써내면,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께 다 보내요.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선생님의 학교교육 평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설문조사라는 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쪽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혼자 얘기하면 중불난 거지만 세 사람만 얘기해도 이건 벌써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떠날 때쯤이면 내 입으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 그 학교의 구성원에 의해서 해서 거의 첫해 가서 요 관계 떠나던 해에는 거의 한뭐80% 이상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소진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못한 일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하나는 대체교사 풀제인데 요거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교사 풀제는 뭐냐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연가, 병가, 조퇴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자, 저는 이걸 미국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달간 미국 견학, 학교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청별로 대체교사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찰했던 교실에 남 교사가 애를 데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연가를 쓰는데 그 전날 오후에 한 사람이 와서 수업을 관찰해요. 애들 수업을. 그러더니 수업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지도 학습지가 다 파일 속에 파일 시스템으로 다돼 있어요.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주더라고요. 내일 영어 시, 뭐 수학 시간은 이거 풀고 뭐 사회 시간은 이거 풀고 뭐 해달라 이렇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청 대체교사 풀이란 풀.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 얼마 전 단톡방에 정말 웃픈 이야기. 그 특별휴가 결혼식 하느라고 특별휴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휴가할 그 사람을 못 구한 거예요. 그거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해주셔야지. 그걸 못 구했다고 보강을 다 땡겨서 하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혼여행 가서 할 수업을 그 전에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떡실신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이건 아니죠. 예, 이게 대체교사 풀제가 절실하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시간선택제도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있었으면 아직도 현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시교육청에 교육감님 나저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왜 시간 선택제가 되어 있는데 왜안 되냐? 그랬더니 실무자 선에서 행정적으로 업무가 많다. 아, 그래서 아 됐어 이제 그만해 나 그래도 나온 건데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초등에서는 이게 이걸 옵션을 뭐 어떻게 뒀냐면 같은 학교에 두 교사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충북 같은 경우 영어 선생님 몇 분이나 된다고 수학 선생님 몇 분이나 된다고 같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두 분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해서 오전 오후 나누고 월화수 나누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열받대. 응. 저는 이두 가지가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교사들 이 대체교사 풀제 되면 교사 소진 훨씬 줄어들죠. 언제든지 병가 쓸때 병가 써야지. 눈치 보고 막. 그건 아니냐. 손님들도 기회 되실 때 요거 내용 보시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이거예요. 아시죠? 근데 자율연수 휴직이 왜 그러냐면 질병 휴직하고서 해외여행하면 안 된대. 또 육아휴직하고 애 빼놓고 외국 여행 가면 안 된대. 뭐, 하, 참 이런 치졸한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 아 육아휴직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럼 이 사람들 육아휴직 중에도 그러면 연가 줘야지. 근데 어쨌든 치사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이 자율연수 휴직 돈안 줘도 좋으니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0년이든가. 여기 10년 이상인 교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요거는 희망을 지금 쓰고 싶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인데 국가공무원은 자기계발 휴직이라서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형평상 어긋나죠? 그래서 이 우리 쪽이 우리 쪽이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총도 찬성했고 또 교육부도 이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안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아직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쓰시는 것도 선생님들 지치셨으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급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교원공제 제가 들었던 거 그때 2,3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걸 깨서 집사람 주고 여보 이거로 살림에 나가는 지출이 뻔히 있는데 손가락 빨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단점이 있다. 치명적인 단점. 다 좋은데 단점이 돈이 무급인 것이 아니고 뭐냐? 한번 노니까 한번 노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제가 시간 그 선택제를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고, 그러나 교육감님으로부터 담당자가 힘들다고 하네요. 라는 답을 받고서, 에이, 그럼 난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우울증 몰아내는 인테리어 방법. 제가 생지부장 3년 하고서, 그렇지, 여기 주변에서 급하게 병간에서 쉬쉬할 때 강사를 못 구해.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휴가 갔다 그 신혼여행 갔다 온 그분이 그 단톡방에 이렇게 말 쓰셨어요.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하면 안 되겠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우울증, 제가 생지부장 3년 하고서 공무상 병가로 우울증으로 공무상병가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방법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50대, 40대 선생님들한테는 요 책, 다시 태어나는 중년 강추. 전 담임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3월부터 이책 얘기해요. 중년의 위기. 완경기 증후군. 이게 여기 참잘 소개된 책입니다. 선생님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 어렵다 그러면 병가를 낼 때, 병가는 치과 의사도 가능하고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의사, 보통 양방에서 진단서 짜죠. 암도 3개월짜리밖에 안 끊어줍니다.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행이 법으로 한의사도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도 좀 지어 드시고 갑자기 띄어달라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약도 좀 띄어 드시고 필요할 때 진단서 받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때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교사도 필요하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달렸습니다. 오, 이제 2분 내에 끝낼게요. 자, 정답 맞춰보시겠습니다. 끼, 떠, 따방, 잠자리. 끼, 끼어들기, 떠, 떠들기, 따, 사사건건 따지기. 근데 따지는 것이 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 세상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따진다는 거죠. 네 번째. 방해하기. 근데 방해하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왜 그래? 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제발 지랄이라도 해라. 응? 집에서 뛰기, 걷는 놀이 하지 말고. 나오면 내가 짜장면 사준다. 나오면 백반 사준다. 이렇게 어쨌든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 선생님이 힘들더라도 잠자기 된대. 자, 다음 우울감의 백신이 있다. 뭐 무슨 감 무슨 감? 소속감, 소속감과 공감, 네? 자존감,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 네. 유상의 생님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뭘 키워주셔야 돼? 학부모님의 그렇죠. 최고 목표는 소속감 향상이고, 수업원님의 최고 목표는 소속감, 자존감. 자존감. 너 잘났다. 응? 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느 정권도 지금 자살률 얘기를 안 해요. 부끄러운 현실이죠. 교사들이 노력해서 자살률 2위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창의력은 노는 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놀다만이 수달이 될수 있다. 놀다를 뭐고 수달은 뭘까요? 위의 달인, 놀기의 놀기의 달인, 달인만이 수업의 달인, 수업의 수업의 달인. 달인이 될수 있다. 저는 매일같이 오늘 저녁 시간에 7시부터 9시에 제가 지금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어디에서 막걸리 먹고 홍알홍알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는 집에서 밥안 먹은 지 15년쯤 됩니다. 저녁밥 안 먹은 지. 홀시어머니의 외며느리. 그러다 보니 이 집사람은 초등교사인데 저녁밥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하시고 그래서 아이
아니다. 그냥 내가 바깥에서 해야지. 그래서 밥을 바깥에서 저녁을 먹고,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힐링하고, 여기 지금 김밥, 이게 저 저녁 식사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통. 근데 막걸리가 잘못하면 산에 가서 막걸리가 자빠집니다. 그러면 안 가네. 막걸리 떼굴떼굴 굴러가 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신발 속에 넣어놓으면 어지간한 각도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해서 선생님들 오늘 강의의 주제 돌봄 치유 교실에서 누구부터 치유하자. 교사, 예, 교사 우리 자신부터 선생님. 치유하자는 겁니다. 예.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나요? 예. 유장학사님 저기 단톡방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오늘 네. 함께 하신 선생님들하고요. 네. 네. 그래요. AS를 해야지. 제가 좀 집요합니다. 네. 강의의 목적은 변화지 잘난 척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AS 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나 잘났다고 우쭈쭈 해주기. 자, 오케이. 잘났다. 근데 이 말씀도 참 좋은데 뭐냐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처음에 짜증나요. 그죠? 근데 잘난 척이 콘셉트인 걸 어쩌냐고. 잘났다고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나만 속 썩어. 잘났다고 하는 애들 잘났다고 해주기. 우쭈쭈 해주기. 아참 이게 또 아이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놀수 있는 비법. 네. 잘놀수 있는 비법. 그거는 제가 저는 방학 때 되면 제가 충청도 살았으면 충청북도에 갈 만한 곳다 검색했어요. 저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는 아니죠. 경기도에 경치 좋은 곳은 거의 다 합니다. 애들 데리고 갈 만한 곳. 이 교사의 스트레스는 워낙 고농도 스트레스예요. 왜냐? 교사 노동은 3대 노동, 육체, 정신, 정서, 감정. 이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세 가지가 어느 것한 가지도 쉽지 않아. 육체 노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든 데려와서 4시간 서서 수업하라 그래봐. 그죠? 이세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휴식도 고농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 집에서 누워 있거나 이래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저는 퇴임하면서 결심한 게 조깅을 다시 열심히 하자. 조깅. 근데 오늘까지 조깅 안한 날이 오늘까지 정확히 971일입니다. 퇴임한 지 971일인데 영하 12도 아래로 간 날. 그날은 안 해요. 추워서 죽겠어.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태풍 부는 날 절대 안 나가. 태풍 부는데 막뭐 날아다니는데 괜히 나갔다가 그날 빼고는 거의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선생님들 제가 원래 국민 약골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차마 말씀 건강해 못 드리면 보이세요. 네, 괜찮죠? 예, 네, 지금은 몸이 느껴요. 우선 잘 놓으시려면 이렇게 잘 체력이 돼야 돼. 근데 저는 오후에는 안 되고 새벽 원래 제가 새벽형이에요. 그래서 6시,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올림픽 공원 조깅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기계는 2개 이상 하는 경우 듀얼 모니터를 쓰고는 있는데 뭐 하나에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제가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이 있고 요 채팅창이 아래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려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사시려면 애들이 이제 수업하시잖아요. 줌으로. 그럼 그걸 잘라.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내년에 그걸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살아야지. 날로 먹는 수업. 날로 먹는 학교 분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자. 네.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이나 아이들의 우울. 아, 오늘 그건 제가 여기 채팅 내용 저장해가지고 AS 해드릴게요. 질문 올리신 거. 오늘 손님도 쉬셔야 돼. 52분이야. 안 돼. 종례해 주세요. 아.